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인덱싱하고 필터로 이제 서브셋 만들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필터를 구한다든지 특정 값들만 따로 모아서 서브셋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작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엑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다스를 다루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엑셀로는 100만 줄 이상의 데이터를 로드를 하게 되면은 로드조차 잘 되지 않고 만약에 100만 줄을 로드했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컬럼을 만든다든지 거기에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엑셀이 너무 느려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판다스도 이제 데이터를 많이 로드하게 되면은 느려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판다스가 느려질 때는 뭔가 아까 저희가 필요 없는 컬럼을 제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의 타입을 변경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브셋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제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 모든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특정 그 데이터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회사가 프랜차이즈 회사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의 이제 매장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그런 상권 조사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DF 하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셋 꽤 개수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쉐이프 찍어보게 되면은 지금 57만 3천 건이 있는데 이 데이터 엑셀로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조금 느린 편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지금 서울하고 부산만 있는데 다른 시도도 같이 합치게 되면은 이제 엑셀로는 불러올 수 있는 사이즈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판다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일단 여기에서 상권 업종 대분류명으로 이제 시리즈 데이터 먼저 가져오도록 하고요. 이 시리즈 데이터에서 내가 음식인 것만 가져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음식만 이렇게 true false 값으로 표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df로 다시 감싸게 되면은 이 음식에 해당되는 대분류가 음식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데요. 이거를 내가 이제 서브셋을 만들어서 따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df underbar food라는 변수에 담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food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수에 담아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변수에 담아서 쓸 때 카피로 담아서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카피로 이제 복사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이제 워닝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워닝이 왜 발생하는지 이 카피의 옵션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카피의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딥은 tru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딥 true라는 거는 이제 복사를 할 때 얘가 이제 이 변수에 복사한 값을 우리가 이제 다른 전처리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not reflected original object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이 div false로 하게 되면은 이게 reflect가 돼요. 반영이 돼요. 우리가 여기 df의 food에다가 뭔가 새로운 컬럼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값을 변경했을 때 df에는 변경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df에까지 reflect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copy를 통해서 이제 딥 카피를 해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셋을 만들어 봤고요. 이 서브셋 만든 거 헤드로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서브셋 만들어 봤고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다른 서브셋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df에서 시군구명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서울하고 부산에 있는 시군구명을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에서 강남구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강남구 하게 되면은 시군구가 이제 강남구인 것만 true 값으로 표시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df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감싸 볼 텐데요. 이렇게 강남구 감싸게 되면은 여기 시도명이 시군구명이 강남구 인 데이터만 이제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셋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요 시군구명이 강남구인 거 위에서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시군구명이 강남구이고 상권 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인 것만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상권 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인 것만
가져와서 이제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밑에 출력된 true false 값은 상권 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인 것만 출력이 된 거예요. 강남구인 거는 출력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은 가장 아래 줄을 여기 결과에 출력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강남구이고 음식인 거 두 개를 이어서 보고 싶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보통 end 연산할 때 이 연산을 사용하지만 이 판다스에서는 이 end 연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m%로 이제 end 연산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도 type error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에러 봤더니 스칼라 타입하고 이제 오브젝트 어레이하고 이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어레이하고 이 강남구라는 스칼라 값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렇게 괄호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시군구명이 강남구이고 상권 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인 거에 대한 서브셋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df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상권 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이면서 시군구명이 강남구인 것만 가져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상권 업종 중분류명만 따로 가져와서 빈도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상권 업종 중분류명, 그래서 강남에 있는 이 중분류명 value count로 빈도수를 세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음식이 이 상권 업종 중분류명이 몇 개인지 value count 세게 되면은 이렇게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여기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보통 해요. true false 값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불리언 인덱싱 한 거에 특정 컬럼 값으로 지금 value count를 하도록 했는데요. 그냥 df로 감싸지 않고 이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점 LOC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LOC를 사용을 할 때는 행 열순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LOC하고 이렇게 똑같이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대괄호를 요 콜로 그 콤마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 위에서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산을 해요. 여기 다시 요 행을 다시 바꿔줄 텐데 이런 식으로 위에 행, 열, 순으로 지정해 주게 되면은 LOC로 한 번에 값을 가져와서 value count를 구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의 방법으로도 구해 보실 수 있지만 이 아래 방법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아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구별 음식점 업종을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 서브셋 시도명이 서울특별시이고 상권 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인 것만 가져와 보고 싶어요. 위에서는 강남구인 것만 가지고 왔는데 DF에서 시도명이 서울특별시이고 그 다음에 상권 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인 것만 DF에 상권 업종 대분류명이 는 음식 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분류명이 음식인 것만 가져오게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end 연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는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괄호로 감싸주게 되면은 두 개의 조건을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df로 감싸게 되면은 이 서울특별시에 해당되고 상권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인 거에 대한 서브셋만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서브셋을 df 서울푸드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 서브셋을 df 서울푸드에 담아주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카피로 복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df 서울푸드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개수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개수 점 shape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의 개수 출력해 볼 수가 있는데 132,889개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df 서울푸드에서 이제 시군구명 상권 업종 분류명으로 그룹화해서 이제 상점수를 세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로 이제 그룹 바이 쓸 수가 있는데, 그룹 바이에서 우리가 지난 영상 아파트 분양가 하면서도 이 그룹 바이 해봤지만 그룹 바이가 또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 이렇게 물음표로 도움말 보시면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괄호 하고 이제 시군 구명 하고 상권 업종 중분류명 인덱스를 요 안에다가 지정을 해줘요. 상권 업종 중분류명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룹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상점 수를 셀 텐데 그냥은 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카운트 하게 되면은 개수가 이제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개수를 세게 돼요. 근데 우리 모든 컬럼 다 개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무 컬럼이나 지정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명시적으로 상호명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상호명 별로 이제 그룹화해서 시군구명, 상권 업종 중분류명 으로 이렇게 개수를 셌어요. 그럼 이렇게 센 개수를 푸드 언더바 9라는 변수에 담아서 이제 재사용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헤드로 미리 보기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 언더바 9에 담긴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해볼 텐데요. 이제 상권 업종 중분류명, 그 다음에 상점수를 통해서 바플롯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그릴 때 일단 여기 상권 업종 중분류명과 상점수로 바플롯을 그리려면요 바로 이제 판다스로 그려보실 수도 있어요. df9에 플롯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강남구 일식 수산물 뭐 이런 게 튜플 형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쁘게 그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스택 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위에서 인덱스에 이제 멀티 인덱스로 되어 있던 게 이렇게 피봇 형태로 피봇 테이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스택 하게 되면은 이 맨 마지막 인덱스에 있는 게 컬럼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점 플롯에 바 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제 상권 업종 중분류명별로 이렇게 다른 그래프를 그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LOC에 강남구 이렇게 지정해 준다 라고 하면 이제 강남구에 있는 것만 이렇게 바플롯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판다스로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C본으로도 한번 이 바플롯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C본으로 그려보도록 할 텐데 푸드 언더바 9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C본으로 시각화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시군구명, 상권업종 중분류명, 요 인덱스값 접근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리셋 언더바 인덱스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행과 열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아까 여기 언스택 해놓은 상태로 요 강남구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룹화 한 거를 이렇게 컬럼에 오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강남구 이거는 시리즈 데이터만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언스택해서 그냥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별로 그 요리별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ILOC에 한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데이터만 가져와서 볼 수도 있는데 이 판다스로 시각화할 때는 이렇게 피봇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인덱스에 X축 값이 보통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 C본으로 시각화 해줄 때는 인덱스 값에 들어가도 바플롯은 그리실 수가 있는데 컬럼 접근하기 쉽고 쉽게 하기 위해서 리셋 인덱스 해서 푸드9에다가 푸드라는 변수에다 다시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 리셋 인덱스 하면은 이제 시군구명, 상권업종 중분류명, 상호명 이렇게 들어갔는데 컬럼명, 상호명이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네임이라는 거를 통해서 컬럼명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컬럼스 하고 여기 상호명을 상호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상호 개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상호 개수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요거 다시 food라는 요 변수에 담아주고요. 다시 미리 보기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형태가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pandas가 아니라 seaborn으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플롯으로 그려볼 텐데 sns.바플롯으로 데이터는 food, 그 다음에 x축에는 시군구명, 그 다음에 y축에는 상호수,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제 시공구명별로 상호 숫자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 조금 넓게 그리고 싶다. PLT의 figure의 figure size는 15,4 정도로 그릴게요. 그래서 그래프 조금 넓게 그렸는데 이제 강남구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상권업종 중분류명에 따라서 이 개수 상점 개수가 차이가 조금 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검은색 판은 이제 실내 구간을 의미를 하는데 95%로 샘플링 했을 때 데이터가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된다. 나머지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빼고 그래서 이 CI 값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상호수는 여기 평균 값을 구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상호의 개수 구했는데 여기 estimate function의 mean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상호별로 평균값을 구해서 여기 y축에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상호수 말에다가 색깔도 다른 색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hue 옵션에다가 시군 구명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아까 판데스에서 봤던 것처럼 색깔이 굉장히 잘게 표시가 돼서 예쁘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군구명으로 휴값을 지정을 했더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은 상호수 이렇게 지정된 시군구명 상호수의 상권업종 중분류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상권업종 중분류명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예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상권업종 중분류명 여기 X축에 지정을 하고 그냥 다시 바플롯 그려보도록 할게요. 상권업종 중분류명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은 게 한식, 편의점, 카페, 그 다음에 뭐 유흥주점, 분식, 닭, 오리, 요리 이런 식으로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구별로 우리가 서브플롯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캣플롯을 통해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sns.캣플롯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사용법은 위에 그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가져와도 똑같이 그리게 돼요. 그래서 그려보게 되면은 상권업종 중분류명에 따라서 이거는 기본값이 이 여기 보시면은 kind에서 보시게 되면은 strip플롯으로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플롯으로 그리고 싶다. kind bar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바플롯으로 위하고 똑같이 그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구별로 다르게 그리고 싶어요. 그럼 칼에다가 시군구명 하게 되면은 이제 시군구별로 서브플롯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 칼 지정하게 되면 한 줄로 쫙 그리게 돼요. 이렇게 한 줄로 그려지게 되면은 너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칼 랩에다가 이제 개수를 한 줄에 두 개씩 그리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게 되면은 위에서 바플롯은 이제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캣플롯 그리게 되면 이제 카테고리컬한 그래프를 이렇게 서브플롯으로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요 링크 한번 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요 링크 가서 보게 되면은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를 서브플롯을 그릴 때 스트릿플롯, 수안플롯, 박스플롯, 바이올린플롯, 박스 EM플롯, 포인트 바플롯, 카운트 플롯 이런 것들을 여기 서브 플롯으로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해서 요 캣 플롯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캣 플롯에서는 일단 하나씩만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칼 옵션 넣게 되면은 이제 구별로 이렇게 그래프 서브 플롯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강남구, 강동구 이런 식으로 구마다 이제 어떤 이제 음식점들이 많고 적은지 를 그렸어요. 이제 글씨가 이렇게 겹쳐져서 지금 예쁘게 안 보이는데 만약에 구하고 상권업종 중분류명하고 시군구명하고 바꿔서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권업종 중분류명 이렇게 바꿔서 그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서브플롯 그려보고자 하면은 요 캣플롯
사용해서 서브플로 그릴 수 있고, 여기 칼랩에 저는 두 개씩 지정을 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네 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한 줄에 네 개씩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공구명별로 이제 상권업종 중분류명이 어떻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려지는지 카테고리컬한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사이즈 좀 작게 그렸다 보니까 이 구가 겹쳐져서 예쁘게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캡슐로 그리게 되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왼쪽에 수치를 보게 되면은 여기 한식이 가장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유흥주점, 그 다음에 편의점 카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공구명 별로도 따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업종 중분류명으로 그릴 수도 있고, 시공구명으로도 이제 서브플롯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봤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시각화 해본 거, 지금은 이제 음식점이 가장 대분류에 많으니까 음식점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목동,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데는 이제 사교육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뽑기 때문에, 그럼 이 지역에 정말 학원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까? 이 지역에는 학원이 많을 거다 라고 이제 뭔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별로 학원 수를 위해서 이제 구별 음식점 비교했던 것처럼 똑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